안녕하십니까. 전산동 Q&A 공부방 동아쌤입니다. 이제 순경시험 공부를 하는데, 군대 제대하고, 하나도 안 했었죠, 이 시험 공부? 네. 아, 그럼 이제 1일차에서 이걸 합격할 때까지 쭉 쓸 거예요. 네. 쪽팔리지 않게, 이거를 유튜브에 노출까지 할 거예요. 그러니까 쪽팔리지 않게 공부하고, 붙은 다음에 사람들한테, 아, 이렇게 공부했구나, 이렇게 해라. 네. 보일 수 있었으면 좋겠다고. 네. 쪽팔리지 않고, 당당하게. 네. 자, 1일차인데, 좀 생각해보니까, 아, 그러면, 공개 동의한 건데, 처음에 생각해야 될건 뭐냐면, 이제, 순경시험을 보는데, 이거랑 교도관하고, 교도관도 나쁘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제 차이는, 교도관은 그 고정된 장소에 있으면서, 그죠? 네. 여러 가지 그, 재소자들 관리하고 하는 건데, 이거는 때에 따라서는 돌아다닐 수도 있고, 네. 보직에 따라서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는데, 이거는 그 보직 자체가 거의 유사한 형태이기 때문에. 네. 근데 요 야근은 이게 더 많을 가능성도 있겠어요. 순환 야근 하니까. 네. 제한된 영역으로. 근데 한 군데 짱 박혀서 지낼 거면 이게 더 좋을 것 같고. 네. 활발하게 돌아다니면서 뭐 어떤 보직에 따라서 뭔가 하면 이게 더 좋을 것 같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순경하고 교도관하고 유사한 시험이 없는가도 보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거든요. 시험 과목으로 이런 거 생각해 봤어요? 네. 아, 근데 요거는 생각 안 했어요? 그냥 요거 하나만? 아니, 교도관은 일단 많이 뽑긴 많이 똑같이 둘이 많이 뽑긴 하는데 교도관이 좀 시험이 생각보다 쉽다고 들었는데. 그러니까 그 이유가, 네. 직장을 하는 데 있어서 시험 과목을 똑같이 공부해서 한두 과목을 더 공부해서 교도관도 될 수 있으면, 네. 순경시험 과목하고 교도관하고 해서 일반적인 과목을 정할 때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이걸 좀 찾아봐서, 그죠? 검색하면 인터넷에 그 나오잖아요. 어떤 거를 공부하는 게 더 좋은지. 네. 그것도 한번 권한다고. 그러니까 순경 말고 다른 시험도 같이 볼 수 있는 게 있나 해가지고 보면, 공부한 게 이 순경 그 시험 결과도 나오겠지만 지금 딱 목표가 6개월이잖아요. 네. 6개월 안에 반드시 돼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8개월을 잡아서 이 순경 시험이 만약에 안 됐을 경우에 교도관이 돼버리면, 교도관이 된 다음에 순경 시험 또 공부해도 되거든요. 네. 그렇지 않나요? 네. 교도관이 된 다음에 7급 공무원 시험을 다시 공부해도 되거든요. 네. 어려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필체적으로. 네. 이해됐어요? 네. 이건 이제 개인적인 성향이고. 그래서 1차로 첫 번째 뭐를 했어요? 어쨌든 국사는 봐야 되니까. 국사 공부를 그전에도 하고 옛날에도 하고 지금도 하고 다 했는데, 이 문제는 이제 흐름을 잡아야 되는데, 흐름을 매번 봐야죠. 흐름 속에서 암기를 해야죠. 네. 근데 이제 내용을 공부하다 보면 아는 거 또 보고 아는 거 또 보고 하는 거일 수 있는데, 흐름 자체에서 가장 중요한 건 연표잖아요. 네. 그러면 연표를 받았는데, 이 연표도 한글 파일로 이걸 다운 받아가지고 여기서 필요 없는 걸 지울 수도 있겠죠, 자기가. 네. 간단하게 복잡하고. 네. 그래서 나에 맞는 연표를 지워가지고 나에 맞는 연표, 자세한 연표 중에서 나에 맞는 연표, 아니면 A 연표 플러스 B 연표 플러스 C 연표 해가지고 간단하게 정리할 수도 있겠죠. 네. 합쳐서 연표를.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런 다음에 지우기를 하고, 이 연도와 연도 사이의 공간은 어떤 공간은, 근대 같은 경우에는 이게 널찌감치 띄어야지 쓸 게 많죠. 네. 근데 고대 같은 경우에는 많이 안 나오잖아요. 순경시험 찾아보니까. 네. 근현대가 좀 많이. 근현대는 그러니까 널찌감치 띄우고, 네. 아닌 거는 바짝바짝 붙여놓고, 네. 이렇게 하면 내가 뭘 만들어? 이 지워서 필기용 연표를 만들면 좋겠죠. 필기, 압축 필기에서 요약용, 요약하고, 네. 여기다가 쓰면서 계속 흐름을 읽어보고, 만약에 내가 틀린 거 있으면 이 연표에다가 색깔 다른 펜으로 이렇게 딱 써놓고 그러면, 네. 아, 연도마다 내가 틀린 게 쭈르륵 뜨기 때문에 되게 좋겠죠. 네. 그럼 노트가 있으면 어떨까 하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연표 노트라고.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럼 요거 짱 박혀서 한 거 하나만 만들어도 국사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반적인 준비가 되는 거네요? 네. 이해되나요? 네. 자, 그러니까 이 카페에 들어가서, 네.
연표 종류가 한 3, 40가지가 되니까. 네. 자, A연표는, 그러면 A연표는 뽑아갖고 읽어보자. 네. B연표는 뽑아놓고 심심할 때마다 밑줄 치자. C연표는 이게 조작해갖고 이렇게 정리를 해서, 어? 공간을 비워놓고 해나가자. 근데 C연표가 좋아, 이 연도별로는 D연표가 좋은데, 분야별로는 C연표가 좋으니까, 그러면 이 C연표에다가 연도를 써놓자, 다. 이렇게 해도 되고, 네. 아니면 C연표, D연표를 두 개를 보자, 한꺼번에. 네. 한 개가 아니라. 그래서 내가 추가로 기록하는 노트만 완성할 수 있어도 국사 공부를 하면서 짬짬이 읽던, 짬짬이 풀던, 거기다 누적해서 계속 기록하고, 시험장에만 달달달달 외우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이해됐나요? 네. 그러면 흐름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지잖아. 네. 자, 국사 공부 됐어요? 네. 아, 자, 두 번째. 이제 공부라는 것은요, 제일 처음에 단어를 먼저 하는 거예요, 단어. 단어를 공부한다고 단어만 보는 게 아니라 전체를 읽는 거예요. 전체를 쭉 빠르게 읽으면서 모르는 단어만 쫙 생각하고 다 써놔요. 그러면 단어를 다 설명해 주겠죠? 네. 제가? 본인이 이걸 찾으려면 엄청나게 오래 걸리죠? 네. 그럼 시간 굉장히 줄여주죠? 그럼 단어를 설명 들으면 또 읽어요. 그럼 구절. 구는, 절은 주어 동사가 있는 거고, 구는 어떤 특정 단어 두 개가 연결되는 거야. 두 개나 세 개가. 절은 주어 동사인 주어 동사, 주어서로 있는 문장이 이해 안 되는 걸 쭈르륵 치면 그걸 다시 다 설명을 하겠죠? 네. 단어는 알겠는데 선택지 내용이 이게 왜 이런 단어가 붙어가지고 이런 문장이 되어 갖고 모를 수 있잖아요. 네. 아, 예를 들어서 성철 스님이 산은 산이요, 물은 물이라고 했어요. 무슨 뜻인지 설명해봐요. 몰라요. 아, 그런 거를 물어보면 설명을 해주겠죠? 네. 맞춰서. 그럼 단어 설명하고 구절 설명한 다음에는 내용이 이해됐으면 선택지나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선택지 문장이 어떤 식으로 변형되는지, 이 문제집의 문제가 어떤 식으로 되는지를 모르겠죠? 네. 이런 것도 질문하는 거죠? 네. 그런 다음에 이게 1차적으로 끝나면 그다음부터는 이제 문제를 막 풀어봐도 되겠죠? 네. 그래서 틀린 거를 오답 정리하는 걸 배워야 되겠죠? 네. 그러면 이 단어 읽고 구절 읽었을 때 어떤 식으로 체크하면서 빠르게 읽어야 되는지. 그리고 딱 줬어요. 예를 들어서 국사책 아까 그런 거 하나가 있으면 네. 모르는 단어 찾는데 오늘 하루 끝. 참석 끝까지 다. 네. 그럼 끝이잖아요. 네. 다음날 읽으면서 구절, 모르는 구절 찾고 쓰고. 네. 그러면서 설명 받으면서 또 읽고. 네. 그래야 팍팍팍팍팍 진전 나가는 거 아니에요? 네. 모든 공부가 그렇죠. 예를 들어서 행정학이면, 행정소송법이면 단어 모르는 거 체크하고 문장은 전체를 읽어봐야죠. 네. 그 다음에 모르는 구절도 찾고. 네. 그런 다음에 이거 해석하면 거기다 근처에다 써놓은 다음에 또 거기에 나와 있는 또 추가 설명한 거를 이게 어느 정도 되면 문제 바로 보고. 네. 틀린 거를 다시 정리를 해야 되는데 정리할 게 또 있어야지, 연표처럼 이 노트처럼. 네. 그러면 뭐 해야 돼요? 이걸 풀기 전에 이런 것들도 해결하지만 이런 걸 해결하면서 써놓은 핵심 노트가 있어야 돼요. 요점 정리 노트가. 네. 이 요점 정리 노트에다가 추가로 정리해야 되는데 이 요점 정리 노트 보면 인터넷에서 떠돌기도 하고, 행정법 요약. 사람들이 달달달 외우는 거 있잖아요. 네. 요것만 있으면 60점이고, 여기다 추가로 계속 누적해서 써야 된다는 거니까, 이걸 또 구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근데 6개월이나 공부하면서 이 핵심 요점을 본인이 노트처럼, 항목처럼, 목차처럼 정리해서 써놓을 필요도 있잖아요, 본인이. 네. 그러면 남들이 하는 것보다 내가 쓰는 게 나니까. 안 그래? 네. 그러면 단어하고 구절하고 선택지 보다 보면 나중에 목차 공부법이 있어요. 이 목차 공부 유튜브에 내가 찍어놓은 거 있으니까 이거 반드시 보라고. 그 다음에 밑줄치기 보고. 밑줄치는 방법, 체크하는 방법. 네. 자, 밑줄치는 방법도 보고 목차 공부하는 것도 보고. 그죠? 네. 이렇게 봐야 되는데 이렇게 공부하는데 그럼 몇 과목이야? 몇 과목이야? 라고 했을 때 누적 기록부 줬죠? 네. 그러니까 세 번째로 봐야 되는 게 뭐예요? 오늘 봐야 되는 게 목차 공부법, 밑줄치기, 그 다음에 누적 기록부 기록하는 방법. 네. 그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세 개를 봐야 되는데 이걸 보고 필기를 해요, 이것도. 네. 이것도 필기하고, 이것도 필기하고. 왜? 이거 다시 다음에 또 보려면 시간 걸리잖아. 네. 써놓으면 나한테 물어보면 바로 해주잖아. 네. 그 밑줄 시간 줄잖아. 이해됐어요? 네. 단어도 어떻게 해요? A4 이렇게 딱 해서
안 접어서 여기서 단어를 써요. 모르는 사람 쭈루룩 하나 쓰고 한 줄 비고 하나 쓰고 한 줄 비고 이렇게 네. 쭈루룩 여기도 쓰고 그래서 무한으로 하면 이거 스캔 떠가지고 바로 설명하면 되니까 네. 그러면 공간을 오른 빈쪽에다 나중에 핵심 정리만 하면 되니까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러면 단어 정리해야 되죠. 이 국사 이 노트 뽑아갖고 연표 정리해야죠. 네. 그 다음에 요구 해야죠. 네. 시험 과목 생각해야죠. 본인이 네. 해야 될 거 별표들이에요. 네. 자, 세 번째는 국사도 됐어. 그것도 됐어. 그 다음에 예, 영어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문법 공부하는 거랑 네. 영어 단어 외우는 거랑 네. 그럼 이 문법도요. 아까 카페 들어가가지고 영문법 이렇게 치잖아요. 네. 그러면 이 문법과 관련된 파일이 50개에서 100개 정도 떠요. 파닉스부터 네. 토익 문법, 토플 문법까지 다 있거든요. 네. 그걸 다운 받아가지고 하나를 이거를 완벽하게 한 개를 외워버려요. 쉬운 단계를. 네. 그런 다음에 연표처럼 A 문법 파일과 B 문법 파일과 C 문법 파일을 노트처럼 자기가 만들어요. 합쳐서. 네.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틀린 영어 문법과 관련된 걸 다 써요. 맨날. 네. 그러면 나중에 딸딸딸 외우게 생길 거 아니에요. 네. 이해돼요? 네. 그 다음에 영문법 말고 이제 단어 외우면 되는 거잖아요. 단어 암기하는 방법은 또 해도 되니까. 단어를 보지 말고 항상 뭘로 봐요? 이게 단어 책. 아까 여기 있죠, 이거? 예. 단어로 하는 게 아니라 뭘 해요, 이거를? 여기 있는 문장. 네. 문장만 독해가지고 계속 뺑뺑이 돌아요. 단어 외울 생각 하지 말고. 네. 뭘 하라고요? 문장만. 단어 외우기 전에 문장을 독해를 빠른 식으로 해. 그러면 문장 독해를 해서 이 문장을 해석하고 이 문장을 해석하고 즉독즉해 해서 해석해서 계속 빙글빙글빙글 해서 5바퀴, 10바퀴 돌린 다음에 그때부터 단어 외워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영문법 할 때 문법하고 문장하면서 뭐라고요? 독해 연습을 계속 해요. 당분간은. 네. 그러면 국사 됐고 영어 됐죠? 네. 자, 4번. 자, 그런데 이제 누적 기록부가 이렇게 있으면 하루에 좀 한 몇 시에 와요? 9시? 네. 9시에 와서 10시에 가잖아요. 9시 네. 50분에. 그러면, 아, 이게 하루 종일 앉아가지고 하면 좀 규칙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죠. 그죠? 네. 점심 먹기 전에, 저녁 먹기 전에, 후에 이렇게 세 덩어리로 나누잖아요. 네. 그러니까 밥 먹고 3시간이잖아요. 네. 밥 먹고 3시간이면 과목이 뭐뭐 있어요? 아, 국사, 또, 영어, 또 뭐 있어요? 형사소송법. 네, 형소. 형법. 경찰. 계급. 형법. 경계. 형사소송법고, 형법은, 자, 형사소송법, 형법, 경찰, 계론이 있어요. 유튜브에 이거 찾으면 나와요, 안 나와요? 나올 것 같아요. 아, 공짜 강의 나올 것 같죠? 유튜브에. 네. 안 나올까요? 나오. 요새 나오는데. 네. 이거 공짜 강의 나올 것 같죠? 영어도 나오고, 국사도 나올 것 같죠? 네. 막,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죠? 네. 다섯 개면 40분씩 하면 얼마예요? 200분. 그럼 여기는 뭐만 보면 돼요? 강의. 여기를 할까요? 여기를 할까요? 앞에를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아, 오자마자? 네. 아, 자, 오자마자. 그러면, 여기서,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 제일 처음에 뭐부터 할 거예요? 영어 단어? 네.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네, 국사? 그 다음에? 세 개. 국사가 쉬우니까 제일 마지막에 해야죠. 네. 그 좀 익숙하니까. 이건 5번이고. 1번, 5번. 그 다음에 이거는 2번. 네. 2번. 3번. 네. 4번. 네. 5번. 시간표 짜면 맨날 5교씩 돌아가죠. 네. 아니에요? 네. 밥 먹으면서까지 이렇게 하면 5교시 돌아가죠. 네. 요걸 들어주는데, 처음에, 지금 뭐예요? 책을 산 다음에 나중에 책으로 봐야 되긴 하는데, 네. 이걸 돌아가는데, 그냥 5교시 들어간다고 생각하고, 친하다고 생각하고, 지금 1일차잖아요. 네. 그냥 구경한다고 생각하고, 2주 정도 봅시다. 네. 이거. 네. 그래서, 이 사람 설명 잘한다, 이 사람 괜찮다, 하는 거를 찾아. 2주 정도. 한 달 잡아도 상관없는데, 6개월에서 2주 정도.
실제로는 뭐를 해야 되는지 알아요? 자, 이거 말고 인강 듣는 법 이렇게 있어요. 네. 제가 유튜브에 뜨는 거 인강 듣는 법 아홉 가지 조합. 네. 인강은 뭐부터 봐야 돼요? 책을 봐야 돼요. 책을 보고 책에서 인강 중에서 주의깊게 드라이브를 꼭만 찍어놓고 요걸 리플레이 플레이 시킨 다음에 요 찍어놓은 부분만 보는 거예요. 그래야 엄청 빠른 거예요. 네. 인강 듣는 법 또 한번 보시라고 동영상.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런데 여기에 인강을 보던 뭐 하던 그죠? 이걸 인강을 보면 이 뒤에는 뭐 해야 돼요? 똑같이 돌려서 이걸 책을 봐야죠. 네. 그 반절은 인강 듣고 반절은 뭐라고 해요? 책을. 책을 보는데 이 다음날 볼 부분에 인강을 이 책을 다 봐놔야죠. 네. 그런 다음에 그 다음날 이걸 봐야죠. 진도를. 네. 근데 지금은 책이 없죠. 네. 책이 없어. 왜? 사지 말라고 했어요. 먼저 이렇게 적응하고 보고 틀 만든 다음에 아 이제 책 사겠다 해서 골라서 사게. 이해했어요? 네. 그럼 유튜브를 왜 보면 그러다 보면 경기에 수업하는 여러 사람들이 있고 책 읽는 것도 있을 거 아니에요. 조사하면 네. 형법도 어떤 사람이 막 경찰하게 막 승장에 맡아서 막 수업하는 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보고 아 저런 거를 저런 식으로 수업하고 저런 거가 되는구나. 근데 이렇게 가다 보면 유튜브 실행을 해서 어떤 형법 경찰하고 띄우면 쭈루룩 관련 동영상 막 뜨죠. 네. 그러면 이 사람 것도 보고 이 사람 것도 보고 해서 제일 입맛에 맞는 사람을 찾아. 네. 그럼 그 사람이 수업하는 책을 구할 수 있나를 한번 보는 것도 나쁘지 않지. 네. 이해돼요? 네. 응? 근데 이걸 유료로 보는 것도 있는데 유료나 뭐 무료나 뭐 특별히 예? 지금은 차이를 모르겠고 일단은 공부를 오래간만에 하니까 이렇게 유튜브를 봐서 40분씩 5개 면 4, 5, 2, 200분 200분이면 6, 3, 18 3시간 반, 4시간이니까 그쵸? 네. 동영상 보고 동영상을 뭐라고? 예를 들어서 4시간을 보면 나머지 뭐라고요? 6시간을 책으로 공부하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거지. 네. 이해됐어요? 네. 그럼 지루하지 않잖아. 네. 이거 녹화해서 노트 쓸고 이거 하고 네. 그러면 곤방곤방 가잖아. 네. 이렇게 해서 만들어야 될 게 뭐냐면 아 나는 10시부터 11시까지 뭐 공부하는 시간이야? 이렇게 시간으로 나중에는 이게 뭐라고요? 경찰 순경시험 보는 시간표 시험 시간표대로 몇 뭐 본 다음에 뭐 본 다음에 뭐 본 다음에 뭐 보잖아요 시험을. 네. 그럼 그 순서대로 공부하는 거예요. 이것도 찾아봐요. 시험 시간표 순경 시험 시간표를 찾으면 1교시는 뭐, 2교시는 뭐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보통. 아니 그 한 번에 네. 통합돼서 나와서 다 줘요 한 번에? 네. 아 다 줘갖고 한 번에 딱 쳐? 예, 100분 딱 준 다음에 이제 알아서 알아서 자기가 풀고? 네. 오케이 그러면 자 공부 시간은 한 번 공부하면 100분씩 해요 무조건. 네. 익숙해지게 이해돼요? 네. 100분하고 10분 쉬고 20분 쉬고 100분하고 이렇게 하는 거. 네. 자 어쨌든 이렇게 한 번에 다 줬으면 해나가야 되니까 이렇게 보라고. 그래서 아 똑같은 형법인데 형법을 뭐라고요? 고시에서 공부하고 7급도 공부하고 뭐 9급도 공부하고 순정도 공부하고 다 다르잖아. 네. 그러면 이 유튜브를 보다 보면 이 순정 공부했을 때 형법의 특징 이런 거 막 계속 떠들고 그럴 거 아니야. 네. 그럼 범위나 감이 좀 잡힐 거 아니야. 네. 그러면서 이런 건 어떻게 공부해라 이런 식으로 많이 얘기할 거 아니야. 네. 아 그런 거의 흐름을 좀 잡아보라는 얘기지. 이거를 하면서. 네. 이해됐어요? 네. 그래서 2주 동안 해놓고 책을 사가지고 공부한 다음에 아 유튜브에서 이렇게 하고 책은 이런데 책을 공부하니까 어떻게 맞춰서 할까 계획을 짜야 되잖아. 네. 그러면 이 시간 자체를 앉아있는 연습하는 시간이 2주는 돼야 된다는 21일이에요 원래. 자 계획을 짤 때도 며칠이라고 해요? 21일. 왜? 3주에요 이게. 7 곱하기 3이에요. 37에 20일 해서 21일이 37일이라고 해요. 37일. 그럼 뭐라고? 금주를 칠 때 애들 태어나면 21일 동안 못 들어오게. 왜? 체질이 바뀌어. 그러니까 공부 체질이 바뀌려면 21일 동안 연달아야 한 템포. 그러면 21일간의 목표가 뭐예요? 앉아있기. 앉아있고 공부할 노트들이 준비되고 네. 어떤 식으로 공부할지 계획도 짜지고 네. 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게 어느 정도 고정돼서 개선할 여지가 만들어지고 네.
공부를 했을 때, 시험을 봐갖고 몇 점이나 단계적인 목표를 짤수 있게. 이게 첫 단계예요. 그 다음 단계는 다음에 고민하자고. 이게 첫 단계라고.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 실질적으로 그러네요. 형성법도 뭐 뽑아야 돼요? 큰 틀에 이렇게 형사소송법 법률 뽑아야죠. 네. 법률 달달달달 21일 동안 해서 통달하는 게 더 좋을지도 몰라요. 네. 거의 외우듯이. 네. 요거는 형법도 법률 뽑으면 되죠. 네. 형법 300 몇 조고 형사소송법도 뭐 많지 않으니까. 네. 이 법률 어디서 뽑아요? 동아생 카페. 아니 법제처나 이런 데 가보면 카페가 있으니까 그걸 자기가 쓸 수 있게 잘 편집하면 되잖아요, 법률. 아니? 네. 그런 다음에 계속 읽어야죠. 소송법하고 형법을 배우는데 법률을 하고 이론하고 그걸 해석하는 거랑 맨날 헷갈리지 말게. 형법, 형소법의 법률, 경찰학 개론은 경찰학 개론 책이나 뭐 이런 거 나중에 찾으면 되지만 전체적으로 보고 이건 요점 정리나 보고. 네. 이런 것도 인터넷 뒤져서 요점 정리 있나 보고, 형소법, 형법, 경계. 네. 공무원 시험, 순경 시험 수준에 맞춰서. 네. 그러니까, 21일간 뭔 준비해야 된다고요? 노트. 네. 내가 거기다 요약을, 내 마음대로, 이것만 보면 순경 붙어요. 하는 게. 될 수 있는데, 그걸 공부하는 기본. 네. 그러니까, 할 게 지금, 흐르네요? 뭐라고요? 요렇게. 국사는 어떻게 되는지 됐죠? 네. 영어도 됐죠? 네. 형소법은 뭐라고요? 법률 다 달달달달달. 네. 형법도 법률 달달달달달. 네. 경계는 뭐라고요? 경찰학계로 좀 요점 정리 구하든지. 그리고 요 세 개는 인터넷에서 요점 정리 한번 찾아보고. 네. 순경 수준에. 됐나요? 네. 그렇게 한 다음에 이거를 편집해갖고 뭐를 만들어야 된다고요? 다? 노트. 노트. 기본 노트가 돼야 여기다가 계속 6개월 동안 누적을 시키지. 네. 그래서 한 15일 나오면 요거만 달달달달 외우면 나오면 붙고 안 나오면 떨어져. 만점 되면 붙어? 아니잖아. 네. 그러니까 충분하지. 네. 나중에 이게 이것 좀 주세요 너한테. 이 점수로 붙었습니다. 이것 좀 주세요. 이것 좀 주시면 안 돼요? 사람들이 그러게 이거 보고. 네. 한 사람들이. 질문? 없습니다. 자, 그러면 해야 될 거 뭐예요? 법률 뽑아야 돼요? 네. 그 다음에 또 뭐 있어요? 인강 보는 법, 유튜브. 네. 또 뭐 있어요? 영문. 아, 영문법. 단어 말고, 네. 내 카페에서 영문법. 네. 찾아봐야 되고. 또 뭐 있어요? 밑줄. 목차. 네. 목차. 동화샘 목차 치고, 동화샘 밑줄 치고, 동화샘 누적 기록 붙이고. 네. 이거 인터넷 봐야 되고. 연표 카페에서 찾아가지고 노트처럼 만들어야 되고. 네. 필요한 연표 뽑아달라야 되고. 네. 시험 과목 다른 과목하고 겹쳐서 하면 안 되나, 그 다음에 순경에 플러스 알파로 두는 자격증은 뭐 있나 이런 거 찾아봐야 되고. 네. 아, 자격증 다 없어졌어요. 아, 다 없어졌어요? 네. 오. 자, 그러면 인터넷 봐야 될, 카페에서 해야 될 것하고, 그죠? 동아삼 유튜브 봐야 될 거하고 이렇게 정해져 있죠? 네. 그렇게 하면 되죠? 네. 아, 그런데 그러면서 뭘 누적 기록부 쓰면서 뭘 만들어야 된다고? 본인이 몇 시대에는 뭐 하나 이거를 만들어야죠. 네. 아, 요게 일주 안에 확정이 딱 되고 일주 정도는 해봐야죠. 네. 이해됐어요? 네. 그리고 뭐 원래는 7시에서 뭐 저녁에 5시부터 6시 사이는 국사인데 동아쌤이 수업하자 그럼 무조건 수업하는 거고. 네. 5시부터 6시 사이가 국사인데, 아, 영어를 좀 더 하면 이거 다 정리되겠다. 그럼 해버리는 거지, 뭐. 누가 말려? 아니지. 네. 지가 많이 하면 되는 거지. 네. 그럼 다 됐나요? 네. 질문 없어요?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